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본문을 같이 볼 테니까 아시겠죠? 엄마한테 성경책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제는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들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 배가 너무 고파요. 옷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 자, 저기 새를 한번 봐봐. 하늘 날아다니는 새 한번 봐봐라. 어때? 저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땅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냐? 벌레를 잡아먹고, 그치? 논이나 밭에 땅에 떨어져 있는 곤충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라든지 먹고 살지 않냐? 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저 꽃을 봐라. 저 들에 피는 꽃을 봐봐. 너무 예쁘지 않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조하셨단다. 그처럼 너희들도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입게 될 것이야. 정말요? 그럼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고집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않았냐? 부지런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너 고집대로 살지 않았냐? 너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라. 배워야지.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지. 공부를 배우듯이, 운동을 배우듯이 배워야 하지 않나? 배워야지. 무식하면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잘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한, 박진, 성현이, 성민이, 민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자, 걱정. 오늘 노트에 자기가 걱정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염려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저 좋은 입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먹을 게 생기고 입을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집에서 엄마 말 잘 들어봐. 잘 들으면 떡이라도 나옵니다. 맛있는 과자도 나오고. 근데 말 안 듣잖아. 공부 안 하잖아. 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누가
맛있는 걸 사주며 옷을 사주겠습니까? 사주기 싫지. 맨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그러는데 누가 맛있는 걸 사주고 싶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밥은 주겠지. 좋은 옷 사주고 싶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부모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늘 앉아서 하는 것 없이 게임한다. 놀고 먹고 논다. 공부 안 한다. 하는 것이 없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축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꿈과 희망이 없다는 사람은 책 읽으라 했잖아. 기억나십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책을 봐라 했잖아. 책을 읽으라 했습니다.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러면 만화책이라도 읽으라 했지 않습니까? 동화책을 읽고 책을 읽어야지 계속 게임만 하면 먹을 것도 안 생기고 좋은 옷도 안 생깁니다. 저도 그 옷이 있다, 좋은 옷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면 내 게임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지.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내 게임만 하고 놀고 그런 사람한테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하루 이틀 3일 꾸준하게 해야 돼. 3일도 못해. 일주일도 못 가. 엄마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면 저 열심히 할게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와 같냐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야 돈 빌려줘. 빌려주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언제 봤다고. 잘 아는 친구, 친한 친구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친구가 성현아 나 5천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줘.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 그럼 빌려줄 수 있지.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진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기도해야지. 야! 계속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그게 기도가 아니야. 삶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네가 좋은 대학교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세요. 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돈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3일밖에 못해. 아니 3일도 못해. 이틀도 못해. 하루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3일을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고 3년을 넘기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면 밥할 때 밥솥을 꺾고 압력밥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이 돼야 안 돼요? 죽대뿐입니다. 개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민기야, 성현아, 성민아, 진아, 하나, 너희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야. 내 꿈은, 너는 장래면 꿈은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야.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 아, 나 서울대 아니야. 나 저 지방대, 그냥 얄궂은데 가고 싶어. 그러면 얄궂은데 간 사람들처럼 공부하면 얄궂은데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시골에 얄궂은데 가면 내가 보내줄게. 어? 내 저 시골에 그 촌에 있잖아. 집이 있어. 어? 초가집 하나 있어. 초가집. 공기역 수로 좋아. 물도 좋고. 계곡에서 내려온 물도 마실 수가 있어. 그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야. 거기 무료로 살 수가 있어. 그거 보내줄게. 거기서 살아. 대학교 다니면서. 얄궂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 얄궂은 데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러나 아니야, 나는 서울대는 안 될 것 같아. 서울대는 노력한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는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러면 어때요? 수준을 낮추는 거지. 운동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나야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00등, 1000등, 만등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저 사람은 어떻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기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민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요리사가 될 수 있었을까? 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갔을까? 그것을 알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합니까? 어떤 염려를 합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 한번 적어봐. 나는 어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하고 말도 달리하고 행동도 달리해야지. 그래야 먹을 게 생기는 거야. 내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는데 너한테는 누가 먹을 거 주겠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틀을 못하니? 3일을 못 가니? 어떻게 일주일을 못 가? 어떻게 한 달을 못 가?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달랐어요. 야들아, 살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 썩날 때가 있어. 야, 저 친구 저거, 저놈 저거, 아유, 한 차례 때리고 싶고, 와, 그냥 막, 우리는 뻑하면 너 죽인다, 죽이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밉다는 것이지. 그럴 때,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49번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49번 용서해주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뭘 하신 줄 아세요? 490번을 용서해주라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니인데 사과를 하면 베드로야, 너는 490번을 용서해주라. 다른 거야. 기준이 달라요. 베드로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남들 49번 연습할 때 490번 연습을 해야 된다고. 490번을. 그래야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어. 어떤 염려를 해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 염려를 해야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스트레스,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해결이 안 된다고. 아,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또 고기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테이크 한번 썰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염려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게임 안 하고, 이 말씀을 듣는 학생 여러분, 게임 일주일 동안 안 하고 공부 한번 해봐. 내가 여러분들 최고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사주겠다. 진짜로. 예? 간단한 거야. 민기, 성현아, 승민아, 진아나, 너 공부 안 하잖아. 책을 안 보잖아. 내 게임하고 놀기 바쁘지? 놀지? 그러니까 어때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엄마, 아버지는 잘해주지, 민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네한테 잘해줘야 돼. 진아나, 민기야, 그리고 성현의 승민아, 엄마가 잘해줘. 엄마는 당연히 너희들 새끼니까, 너희들 엄마니까 잘해주지. 다른 사람한테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콧대가 높은 사람한테, 까칠한 사람들한테, 능력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능력 없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 꿈은 운동선수다, 운동 열심히 하고, 나는 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돼. 하루에 동화책, 만화책이라도 한 권씩 읽고. 근데 책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자기 책상도 지저분해.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예에 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야, 나 이제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또 기분 상하고 마음이 돌아서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수준대로, 그만치 그냥 그 수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뛰어넘어야 됩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마라.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염려가 되지. 이를 웃잡고, 우와, 걱정이 없어지. 아유, 웃자지. 진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도 그렇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도 조금 도와주지. 못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민이, 진이, 민기, 하니, 성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청소년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마칩니다.